Hi everyone! Today we're going to take a trip down K-pop memory lane with a very special guest. She has been with me throughout my entire K-pop journey from the 90s and played an integral part in financing my very first K-pop album, my first K-pop concert, and was my emotional bedrock when I started this YouTube channel. I am thrilled to welcome my mom! 엄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My mom has an extensive background in publishing, teaching, and hosting an amazing podcast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which we'll talk about more at the end. And today we're going to speak both in Korean and English, so I'll include subtitles for everyone. 엄마는 오늘 출연하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 긴장되고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엄마는 제가 K-pop을 좋아한다고 언제 처음 느끼셨어요? 아마 3살 때였을걸요?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딸이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K-pop 뮤직에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얘 안에 뭔가가 있다. 맞아요. 어렸을 때 제가 춤추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3살이면은 굉장히 어렸을 텐데 제대로 걷기는 했나요? 아이, 뭘 잘 모르시네. 요즘은 두 살만 돼도 잘 걸어요. 아, 제가 애기가 없어가지고 실례했네요. 저기 만으로 세 살? 그쯤이면 한국 나이로는 한 네 살쯤 됐겠죠? 아~ 아주 잘 걸었어요. 세 살이면 걷는구나. 자, 그러면은 몇 년을 조금 지나서 엄마가 제 생애 첫 K-pop 앨범을 사주셨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기억나죠. 보아 그림이, 아니 사진이 커버에 이렇게 있었던 CD였던 것 같아요. 타이틀곡이 Number One이었는데 엄마 혹시 기억나세요?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오, still my number one. 그리고 제 생애 첫 K-pop 콘서트도 엄마 덕분에 다녀왔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저도 기억나요. 전 운전을 잘 못하는데 그때 우리 딸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운전했어요. 그때 원더걸스도 봤고 동방신기도 봤고 시스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엄마는 어떤 아티스트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동방신기? 거기에 가수가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서 저 가수는 정말 이렇게 영혼을 다해서 춤추고 노래하는구나.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요즘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랬군요. 아무튼 멋있었어요. 제 눈에도. 여태까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아이돌들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볼게요. 처음은 이정현이에요.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그 당시에는 그 노래가 너무 유명해서 우리 어디 가가지고 노래 부른다 그러면 다들 새끼손가락 올리고 막 이렇게 정말 신나게 춤추고 노래했던 기억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은 신화. SM에서 나온 남자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남자애들 몇 명이 있었던 건 기억나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춤 잘 추는 멤버 전진. 아, 전진 맞아.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전진이었기 때문에 엄마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구나,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까먹을 수 없는 보아. 저는 근데 보아 하면 기억나는 게 어떤 앨범에 쉐기 헤어라고 하나? 맞아요. 그런 헤어스타일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독창성, 그리고 당당함. 당당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노랫말 가사가 있었던 그 CD 기억나는데. 맞아요. 2005년 Girls on Top 앨범이죠. 그리고 이제 SS501이 나오죠. 아, 그거 김현중? 맞아요, 맞아요. 그때 김현중이 너무 좋았는데 엄마는 김현중 별로 안 좋아했죠?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우리 딸이 걔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뭐가 이쁘다고 그랬죠.
원더걸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더걸스 하면 Tell me, tell me 그거 그쵸? Tell me. 그거 있고 또 하나 뭐 뭐지? Nobody, nobody 그거 있고 그리고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원더걸스의 선미 이 정도 알죠? 너무 잘 알고 계세요. I'm so proud of you. 그때 the Wonder Girls, one of the members had really nice bangs, and I wanted to look like one of the members, 선예, who was the leader at the time, and I cut my own bangs. 네. 기억나세요? 그럼요, 잊을 수가 없죠. 도무지. 아이고, 그때 앞머리가 너무 삐뚤빼뚤하고 별로 예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예쁘게 네, 맞아요. 지금 너무 예뻐요. 원더걸스랑 같이 데뷔한 2007년에 데뷔한 FT Island도 있었어요. 밴드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치는 친구도 있고 베이스 치는 친구도 있고 드럼 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보컬하는 이홍기를 제일 좋아했죠. 맞아, 맞아. 이홍기. 아, 저는 뭐 별로... 별로였지만 우리 딸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나요. 거짓말이야, 내 마음 다 가져가고. 조금 시대를 흘러서 엑소 중국인 멤버들도 있고 한국인 멤버들도 있고 이제 아시아에 통틀어서 잘 활동하겠다는 굉장히 당당한 포부를 가지고 데뷔했던 그룹이에요. 네, 저는 멤버들 각각은 잘 모르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엑소 팬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나요. One of my dreams growing up was to be a K-pop idol. 그때 엄마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돈이 많이 되겠구나. 왜요? 아이돌 되려면 춤도 잘 춰야지 노래도 잘 불러야지 소속사 뭐 이런 데도 들어가야지 그거 하려면 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리지 그럼 그거 다 서포트 하려면 돈 많이 들죠? 그리고 그 길이 정말 어려운 길인데 아휴 이 고생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좀 걱정됐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K-pop 그룹 또는 가요는 뭐가 있을까요? 예상 질문에 없었던 게 나와가지고 아 엄마가 좋아했던 트로트 가수는 이미자였고요. 아주 옛날 왜냐면 엄마의 엄마가 좋아했으니까 한없이 외로운 이문세 난 너를 사랑해 그렇죠 그다음에 신승훈 그다음에 이선희 같은 사람 노래 잘했고 요즘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배운 친구들 통해서 또 접하고 들었을 때 어, 저 사람 진짜 노래 잘한다 라고 생각되는 게 맘마무?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 좋아요. 다 너무 좋은 아티스트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K-POP을 오랫동안 좋아한 딸을 둔 부모로서 K-POP 팬들의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녀들이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하면서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기다려준다는 것은 그게 빠져나오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자녀들이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함께해주고 응원할 수 있다면 좋겠죠? I think for me, knowing that you supported my K-pop interest and love really meant a lot for me. 진짜 마지막으로, where can listeners go if they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and the Intermediate Korean podcast? K-pop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거든요. 제가 하는 팟캐스트는 중급 학습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할 줄도 알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나 구글 팟캐스트 유튜브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Intermediate Korean 이렇게 검색하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on K-pop Sociology with me. And for those of you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Korean,
please check out my mom's channel and podcast.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Thanks so much for watching. Remember to like and subscribe for more.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